오늘은 둘이 가는 길, 둘이 시내에서 집사님이 못 오시는 바람에 의정부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앞차를 간발의 차로 놓쳤네요. 이제는 다음 차를 타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저녁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령 도착.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깊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녁을 벌써 출발했네. 빨리 오늘 16번 사야 되는데. 3번은 동두천, 4번은 연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몰랐네. 그래서 한참 안. 오늘이 바람이 제법 있어요. 오늘 하늘이 또 이렇게 언니가 나를 보고 짖겠지? 짖긴 왜 짖어? 이건 되게 잘 자랐네. 뭔가 뭔가. 네. 너는 가끔씩 보면서 왜 짖어? 왕왕왕왕왕왕 오래간만에 들어오고 있잖아. 카톡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 울고 있더라고. 울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인천에 한학의 해수욕장이 있다면요.
환하게 해수욕장에 있다고 그래서 아, 나 거기 한번 가고 싶은데 우리 원장노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이렇다고 얘기했더니 아, 그 맨발 걷기 하시려고? 맨발 걷기를 거기 가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했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거기 한번 가지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토요일에 내가 그래서 부모님 한번 가볼게. 누가 살아갈지 몰라. 나보고 거기 누구야? 그 누구지? 저 이민자. 진짜 어 뭐라? 어찌나 이민자 진짜지 뭐. 왜냐면 일이 없으니까 내가 느끼네.